엄마, 차원이 왔어. 미풍 엄마랑. 소고기도 사왔네. 한우 최상급으로. 그딴 거안 먹는다고 전해. 어머니, 저 왔어요. 아버님. 뭐 하러 왔냐? 여기가 어디라고? 가만 있어봐. 나 쟤네하고 연 끊었어요. 당장 나가. 꼴도 보기 싫다. 엄마, 이 사람이 잘못했대. 분명 나가라고 했다. 안 나가면 경찰 부르리? 내가 못할 줄 알고? 너도 똑같이 당해봐, 어디. 어이 참. 어, 왜. 긴말안 했다. 경찰에 신고한 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. 잘못했습니다, 아버님.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. 이후로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었다간 그냥 안 넘어갈게요. 차원이 너! 중심 잘 잡아. 다네 잘못이야! 죄송합니다, 아버지. 잘 정리하겠습니다. 나도 그날 너무 놀랬고 섭섭했어, 올케. 세상에 시어머니 나가라고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이 어딨냐? 뉴스에 나올 일이야. 누나까지 왜 그래? 단순히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. 넌 조용히 해. 낳아서 길러준 엄마 무시하는데도 네 마누라가 이뻐 죽겠니? 어머니, 정말 죄송해요. 잘못했어요. 이거 이번 전시회 내는 반지인데 어머니 거 따로 하나 맞췄어요. 됐다. 이쁘다. 봐, 엄마. 이까 반지. 경찰이 신고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알랑반 거야? 넌 이미 X야. X! 엄마. 완전 사기꾼 집안. 내가 너라면 이 결혼 못했어. 뻔뻔하게 짝이 없어 아주. 내가 하자고 한 거야. 네가 하자고 해도 그렇지. 결혼식장 장례식장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에서 열까지 마음에 안 들어. 어? 하다하다 경찰까지 불러서 날 쫓아내? 네 엄마도 똑같아.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? 경찰 부를 때 말렸어야지. 가슴만 붙들고 끙끙 앓는 소리만 내면 다야? 어머니 너무하세요. 아무리 그런다고 저희 엄마 비하까지 하시는 건 용납 못합니다. 쟤 말하는 거 봐, 어? 울려서 내보내면 어떡해? 네 마누라가 울고 나간 건 마음 아프고 경찰에 끌려나간 네 엄마는 안 불쌍해? 난 쟤보다 네가 더 미워. 나가! 꿈도 보기 싫어. 나가! 경찰 신고는 좀 그랬어. 밖에서 돈좀 번다고 시댁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지. 분해. 바다야, 택시 왔어. 안녕하세요. 속초에서 우연히 만나셨다면서요? 네, 원래 속초 자주 가는데 그때 마침 딱 맞게 간 거예요. 봤으면 가봐라. 바빠. 하여간 매력 오진다니까. 다음에 은강 씨랑 같이 밥 한번 먹자. 다음에 또 봐요. 안녕히 가세요. 쟤 때문에 미쳐. 엄마 캐시미어 머플러 사왔다? 속초 갔다 와서 스트레스 좀 풀렸지. 기현 씨가 네 비위 잘 맞추잖아. 어떻게 보면 차원 씨보다 더. 근데 나 실수했다. 무슨 실수? 쟤랑 뽀뽀했어. 진짜? 솔직히 뽀뽀가 아니라 키스. 대박이다. 홧김에 서방질 한다는 말 맞나 봐. 미풍 아빠랑 안 좋은 것도 좀 작용한 것 같고 분위기도 좀탄것 같고. 아, 몰라. 어때? 그럴 수도 있지. 키스만? 솔직히 엄마만 없었음 어땠을지? 한바다 바람 필 뻔했네? 미풍 아빠 말안 듣기만 해. 확 펴버릴 거야. 펴라 펴. 안 말린다 안 말려. 가요. 잠깐요. 왜? 이것도 MD 갖다 줘. 계약서 사인한 거. 알았어. 안녕하세요. 아, 예. 이렇게 처음 뵙네요. 어떤 분이신가 궁금했어요. 항상 급할 때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돈 받고 하는 일인데 감사할 것까지야. 저 우리 은강 씨랑 친구분이라면서요. 네,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. 예. 은강아, 나중에 통화해. 갈게. 응.
실수할 뻔했다, 야. 눈치 못 챘겠지? 못 챘을 거예요. 네 친구 괜찮아 보인다. 있는 집 자식이라 그런지 인사성도 밝고 얼굴도 밝고 우리 집 딸들은 우중충하니 웃는 것도 가뭄에 콩나듯 하는데 하기는 집구석이 이 모양인데 뭔 웃음이 나겠냐. 저런 집안에 태어났으면 우리 은강이도 친구 심부름이나 하고 살지 않아도 될 텐데 아버지가 미안하다. 웬일이세요? 이번 전시에 참여 안 하시잖아요. 뭐예요? 말해요. 입 다물어. 어차피 너랑 나랑 한배 탔어. 이건 아니죠. 증거도 있는데? 무슨 증거요? 협박했잖아요. 시작은 네가 했어. 어, 바다야. 은강아, 빨리 와, 빨리. 이건 제 거예요. 제가 디자인한 거예요. 디자인 등록에도 있고요. 확인해 보세요. 일단 그쪽에서 자기네 디자인이라고 주장해서요. 이렇게 중간과정 스케치도 보내왔고 가처분 신청까지 했답니다. 사본도 보내왔어요. 가처분 신청요? 말도 안 돼. 이건 제 자식이나 한 가지예요. 자기 자식도 몰라보는 어미가 어딨어요? 이건 국제 주얼리 어워드에서 대상받은 제 작품을 모티브로 제가 디자인한 거예요. 은강아, 이거 내 거 맞지? 너도 봤잖아. 맞아요. 이건 한 사장님이 디자인한 게 확실해요. 누구예요? 누가 이런 짓 한 거예요? 그건 말씀드릴 수 없고요. 아, 저희 쪽 입장도 있으니까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애고 가는 게 이 루비 세트만 빼고 가는 걸로. 아니요.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. 한바다 인생에 단 한 번도 부끄러운 짓 한 적 없습니다. 이번 전시에 저는 안 하겠습니다. 지금 바로 경찰서 가서 고소할 거고 끝까지 밝혀서 오명 벗을 겁니다. 옆에 회장님께서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? 누군지 짐작은 가요. 전부터 저랑 악연으로 연결된 업체 대표인데 이번에 홈쇼핑 계약에서도 밀려서 복수한 것 같아요. 한바다. 디자인 참고만 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사람 뒤통수 치는 법이 어딨어요? 난 이번 일하고 아무 상관없으니 만에 하나 잘못돼도 빼주세요. 지금 경찰서 고소하러 왔어요. 나도 정보 알려드렸으니 부탁드립니다. 늦었네? 이번 주 시간 언제 돼? 엄마랑 밖에서 밥 한번 먹게 해. 방법이 없다. 솔직히 엄마 저러는 거 이유 없는 건 아니잖아. 자기도 어머니랑 같은 마음이구나. 삐딱하게 그러지 말고 그냥 인간적으로 엄마 좀 이해해 주라. 경찰 불러서 시어머니 몰아낸 건 누가 뭐래도 잘못된 거야. 따지자면 남모 불만 없어? 장모님 계시니 옷도 마음대로 못 벗고 이것저것 신경 쓰이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긴장돼. 우리 그것도 한참 됐고. 아, 뭔가 정 같지가 않다고. 그래도 참고 살잖아. 조용히 해. 그렇게 억울해? 뭘 얼마나 참고 살았다고. 전시회도 엉망되고 지금 무슨 일 겪고 온 줄 알기나 해? 어디서 오는지 아냐고. 내가 어떻게 알아? 말을 안 하는데. 됐다. 하지 말자. 생강 넣고 끓인 대추차야. 마셔. 엄마 계신데 싸우는 것도 미안하고
별 얘기 다 하는 거 있지? 우리 엄마 있어서 이거저거 불편하다면서. 우리 엄마도 그러더라. 고서방 마음이 붕 뜬 것 같다고. 뭐 때문에 저러는지 왠지 딴 사람 같아. 네가 봐도 그렇지? 글쎄,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. 은강 씨, 지금 좀 봐요. 알바? 어, 같이 있어줘야 되는데 미안. 아니야, 나도 속 터져서 일이나 하려고 나왔어. 얼른 가봐. 이쁜 엄마 무슨 일 있어요? 전시회도 엉망됐다던데. 바다 지금 속상할 거예요. 다른 경쟁업체가 바다 디자인을 자기네 거라고 백화점 측에 주장하나 봐요. 그래서 그 업체 고소한다고 경찰서 갔었어요. 경찰서요?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신기한 씨가 와서 도와줬거든요. 사업해서 그런지 그런 걸 잘 알더라고. 바다랑 저는 그런 게 처음이라 발발 떨기만 했는데. 사업하면서 맨 고소만 했나? 얘기 들었죠? 두 사람 속초에서 만난 거. 우연히 만났대요. 우연히 아닐 수도 있죠. 아, 중학교 때부터 친구니까 나 속초 간다 와라 할 수도 있는 거고요. 신기한 씨는 예전부터 바다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쫓아갔거든요. 어디든요? 어서오세요. 이쁜이세요. 네 명 아무 쪽으로 주무신가? 뭐? 내 이 남편이랑 은강이랑 둘이 술 마신다고 스탠드에 나란히 앉아서. 나 지금 너무 떨려. 어떻게 해야 되니? 어, 둘이 의논할 게 있어서 만났어. 친구 남편이랑? 친구 빼놓고 친구 남편하고 의논할 게 뭐 있는데? 네가 지금 이쪽으로 올래? 그럴 일 있어. 그냥 못 본 척해. 내 통화하자. 왜 이렇게 늦어? 전화도 안 받고. 누구랑 마셨어? 친구. 친구 누구? 알아서 뭐하게 해. 말하지 말자며. 강아, 혹시 미풍 아빠 만났니? 너랑 미풍 아빠 술 마시는 거 누가 봤다는데. 친구 남편이랑 단둘이 술 마시는 게 말이 되니? 지금 경찰서 갔다 왔는데 그 사장 중국으로 튄 것 같대. 뭐? 이런 경우 잡기 힘들대. 잡더라도 디자인이 조금만 달라도 다른 작품이라 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해당 안 될 수도 있고 소송에도 오래 걸리고. 그냥 이때면 따치고 넘어가는 게 좋겠어. 괜히 너만 애탈 것 같아서. 아니야, 이런 건 꼭 잡아야 돼. 잡아서 본보게 보여줄 거야. 아주 악질이야. 저기 바다야, 나 어젯밤 차은 씨 만났어. 어? 알바하러 가는데 네가 차은 씨만 변한 것 같다는 말이 계속 걸리는 거야. 그래서 어디 계시냐 하니까 술집이래. 차은 씨 속마음이 어떤지 알아보려고 갔어. 그랬어? 뭐래? 네가 볼 땐 어때? 내가 볼 땐 이런 말 해도 되는지. 해. 어머니 얘길 많이 해. 본가에 대한 마음이 큰 것 같더라. 네가 일본이면 좋겠는데.
내가 볼 땐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변하니? 요 근래 더한 것 같아. 한 사장님, 말로 2세트, 한 세트 모두 원판. 원판, 원판, 원판이, 원판이. 완판 됐어? 저 대박이에요. 5세트 웬만해선 완판되기 어려워요. MD님 덕분이에요. 무슨, 한 사장님 디자인이 끝내줬죠. 대상 작품이잖아요. 시청자 반응 난리예요. 물건 더 있죠? 당장 준비된 건 없는데. 그럼 언제까지 준비할 수 있어요? 화끈하게 밀어붙여야죠. 루비 확보해놓은 게 없다. 루비만 사면 되는데. 방법 없어? 왜? 몰라. 나도 모르게 자꾸 눈물이 난다. 너랑 있는 시간이 꿈만 같아. 너한테 미안하고. 뭐가 미안해? 작은 공간에 널 갇히게 해서. 넌 이제 겨우 28인데 남들처럼 이쁘게 하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하필 나 같은 놈 만났어. 아침도 못 가고 춤추러도 못 가고 놀이공원도 못 가고 맨날 꼬물딱지 트럭만 타. 하나도 안 미안해. 난 여기가 좋아. 여긴 우리 둘만의 섬이잖아. 이젠 길에서 트럭만 봐도 반가운데 뭐. 산아, 넌 17에 멈춰버린 내 소년을 다시 찾아줬어. 심장이 다시 뛰는 느낌이야.